변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몸의 즉각적인 변화가 가장 내가 현실적으로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남을 위해서 어떤 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좋게 그러니까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하우투의 부분을 굉장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그 방향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제품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울로 내 모습을 관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발랐는데 피부의 변화 그리고 또 내가 이걸 발랐을 때 피부의 변화가 잘못됐다, 좋다, 아니다를 계속 거울로 관찰하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하고 맞지 않는 제품을 선택을 했다. 그럴 때는 과감히 아낌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피부뿐만 아니라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거를 리프팅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한다거나 웃는 모습을 계속 익힌다거나 그리고 피부 케어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본인하고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바른다거나 해서 본인을 조금 더 활력 있고 그리고 좀 얼굴 자체의 라인을 좀 맞춰서 좀 예뻐지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